네, 반갑습니다. 네버그린입니다. 비트코인, 뭐, 계속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뭐, 포모죠. 포모 단계이고, 지금 사실상 근데 개인이 막 이렇게 산다기 보다는 ETF로 인해 매수세죠. ETF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영향을 좀더 받죠. 예전처럼 뭐 비트코인 들어와서 비트코인 이렇게 자금이 알트코인 넘어온다기 보다 스테이플코인 발행량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치고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역량 그리고 마켓메이커들이 지전처럼 왔다 갔다 며 치고 빠지는 그런 상황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덴콘 업데이트로 인해서 뭐 비트나 비썸이나 현재 이더리움 아니면 뭐 레이어2 관련 코인들 지갑이 이제 닫힌 상태로 뭐 일부 코인들 약간 펌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뭐 지갑 닫고 펌핑이 막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아마 금융권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기 너무 펌핑하고 그러면 이제 막그 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지금 의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도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코인한 사람들은 약간 사기 같은 걸좀 원하는데 막 막상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진짜 없어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어제 CPI 발표가 있었고요. 예측은 3.1이었는데, 실제 3.2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라이브 방송 했었는데요. 그 하면서 이제 가격 변동 봤는데, 이제 뭐 CPI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죠. 언제부터 냐면 이때부터 뭐 계속 무시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텔레그램에도 제가 작년 8월 10일에 CPI 이제 좀 피로감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너무 반복돼서 계속 이야기하면 이쪽 판에 새로운 것도 원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CPI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것도 보면 가격 전혀 지금 끄떡도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라고 합니다. 호재. 근데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지금 이내러티브 비트코인 이 내러티브, 비트코인이 지금 강하게 들어간 내러티브가 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작년 이런 영상을 왜 이야기하냐? 어 그나마 지금보다 정신이 멀쩡할 때라서 공유를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맘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고 를 이게 이제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깔끔하게 적혀져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사람 마음이 좀 아무리 억눌러도 들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 차분한 마음과 같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같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의 마음 특히 불안했을 당시에 아 내가 저때 되면 이렇게 하지 했던 그 마음 한번 다져보는 게 어떨까 게다가 8월 11일이라는 그 cpi 발표 시기는 이때에요 이때 블랙락 캡물 ETF 신청했다, 이때잖아요. 신청하고 나서 가격 뛰었죠. 그리고, 좀 가든가 싶더니 더 가야된데, 더 가야된데, 이런데 막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CPI 발표 나와서 며칠 있다또쿵 하고 내려갑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지배적이었던 게 경기 침체 이야기. 엄청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 별 소리 다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현재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포인트인데, 그럼 이거 지금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첫째는 지금 비트코인에게 부여되는 강한 내러티브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치수단.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것이 pi 그게 전 이거 되게 관련 높다고 봐요. 두번째 지금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금 유익량이 되게 더 많이 들어온 건데 etf죠 etf.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영상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머린입니다 아까 미 CPI 지수 발표가 났고 그와 동시에 제 이제 의견을 커뮤니티 게시 글로 올려놨었는데요. 어, 제가 글도 좋은데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좀 보충설명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또 영상이 또 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괜찮다, 좀 피드백이 좀많다면좀 횟수를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멤버십 여러분들께 혜택이 더 많이 갈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상황이 이제 우리가 CPI를 갖다가 좀 많이 여태까지 집중을 좀 했었죠. 확인했었죠. 특히 작년에 보시면 이제 이십이 년칠월 십삼 일에 발표된 6월 CPI, 6월걸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예, 육월 당시 이제 6월 CPI 이수 가장 최고치 구점일 퍼센트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뒤로 쭉 떨었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는 연준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이 이제 동반되면서 정신이 없었죠. 그냥 뭐쭉 내려가다 보니까 게다가 아마피 시장에는 뭐 FTX 사태, 뭐그 전에는 스레더 캐피탈 등등 안 좋은 연이어 낙제들이 계속 터지니까 뭐 사람들이 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어 작년 이제 말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너무 절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제 CPI를 볼때 전년 동월 대비니까 어 점점 더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들 했었죠.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파월이 얘기하는 게2% 대까지 물가가 계속 잡겠다잖아요. 근데 지난달 3%까지 하다가 지금 방금 발표된 건 3.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에서 내려가줘야 는데 지금 내려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 뭐 천연가스 뭐 가격 오른다 뭐 이런 소식도 이미 뭐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8월 뭐 아크 인베스먼트 현물 etf도 있지만 9월에 etf 이제 승인들이 이제 줄지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거절이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이 확보된 명확성은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요. 4년 전 이맘때는, 아, 비트코인, 가격만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이게 맞나? 계속 고민했던 시절이지만, 좀, 이번 장에는, 사실 내년쯤에 나와야 될 이런 명확성 자체가, 좀 미리 나왔어요. 1년 앞당겨서 지금 미리 나온 상황이고, 특히 뭐, 불랙락이라는 강한 이런 이야기, 사실 불랙락 이야기인데,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코인베이스와 같이 손잡고 뭐 USD c 와 손잡고 뭐 이런 얘기들 서클과 손잡고 서클이 USD c 발행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강하게 나온 것이 좀 일년 좀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확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비트코인 매수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삼대할 정도로 좀 많이 확신의 차인 상황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뭐 하락에 대한 하락장 이런 이야기는 그건 있는 이 제가 궁금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마치 2 2년때 기억하시모인데 이렇게 막 내려갈 때 22년 이미 1분기 때아 시즌 종료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될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인정 안 하고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계속 말장난했던 그, 다 말장난 했던 그다 기억하시죠? 말장난들 좀 많았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을 계속 이 바닥에 묶어 둘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희망을 주면서 왜냐면 시즌 종료했다면 사실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저한테는 안 좋아요 저도 시즌 종료라고 이때 이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쇼크를 먹었죠 그러니까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근데 어떡해요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걸요 그러니까 뭐전 저대로 했죠 이렇게 말장난을 마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23년 때 22년에 대한 1년 동안의 하락이 워낙 절어져 있다 보니까 23년에 상반기 올라도 의심인 거예요 올라도 의심이고 이제 이거 더 뚫고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아직도 지난 영상 올리니까 그런 분들 좀 많더라고요. 물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확률상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 비트코인 역사적 패턴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년간의 하락이 있고 1년간의 하락이 있고 그리고 올랐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떨어져도 이 전저 전저 그러니까 이 저점을 찍었던 이거를 깬 사례가 이 전장 전전장에도 없었다는 거. 그거 이제 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냥 패턴대로 보자는 거죠. 비트코인에게 볼수 있는 우린 그거니까 뭐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cpi 관련해서는 아 이게 이제 사실 갖다 끼워 맞추는 약간 느낌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어차피 오를 것이다 오를 거니까 오를 거리를 끼워 맞춘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 시나리오에서 제가 근데 여태까지 비트코인도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예 어떤 강한 큰 손들. 뭐크리스케이 지난 장에 한뭐 크게 했고 그리고 광고도 뭐 그렇게 내보냈었고. 뭐 다른 비트코인 매집하는 마이크로 스테이지, 마이크 세일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었고. 뭐 캐시우드 어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또 믿어요. 그리고 누가 막 그렇게 차트 보고 누가 그렇게 막패트 체크 막막 일일이 다 하고 투자하고,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돈 번다고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빨리빨리 뭔가 전개가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가게 움직이면,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깊게 들여다보고 뭐 그런 시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장에도 그러니까. 3D 막, 뭐 지금 이 순간에 오는데 언제 그걸 막 이게 뭐 많이 아니니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권위자의 말이 그렇다면, 그냥 그거 말 듣고 투자하고, 옆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말 듣고 투자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까 이제 적어드린다시피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파월이 얘기했던 그2% 맞추기가 힘들 것이다. 파월 본인도 지난 FOMC 기자회견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잡히기 힘들 것이다. 단기간 안에. 자 그러면 이 3%에서 이제 시장은 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파월이 얘기한 건 2%인데. 삼 퍼센트 좀 위주 아을까요 그래야 좀 약간 말이 돼 보이니까 이게 자꾸 뭔가 안 맞춰지고 내려갈 것 같으면 튕겨져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이 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어 비트코인이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정말 당당하게 다시 또 얘기를 꺼내드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등락이 얼마나 큽니까 비트코인이 그 그동안 역사에서 흘러왔던 게 그리고 이십년 때는 특히 완전 뻥이었어요. 내려왔어요. 물가는 올랐지만 22년 때 이렇게 내려왔어요. 실제 가격은요. 인플레이션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것은 그 동안 이때부터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걸 기간으로 M 빵을 해봐라. 어, 나눠봐라. 그러면 뭐 1년 동안의 상승률이 몇 퍼센트다. 그럼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데 비트코인은 이걸 훨씬 더 어, 앞지른다. 그래서 이것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어, 그러니 한 한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 같은 우도왜 트위터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역사적 가격이 막막막게막 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올랐던 거. 그리고 막 달러 같이 막게 내려가는 거, 막 그런 시뮬레이션 막 돌렸던 거뭐 영상. 그 마이클 셀러 트윗 가면 있잖아요. 왜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인플리시티 수단이라고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가격을 실제 비트코인 가격 올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믿겠죠. 그럼 달라붙겠죠. 달라붙으면 이제 언제서부터 또 언론 나올 것인가. 비트코인 전고 뚫을 때부터 또 크게 나오면서 또 천장이 없으니까 이제 천장을 뚫어버렸으니까 또아 이제 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수 없다. 이러면서 지난장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전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럼 영상 작년에 멀쩡할 때 찍었던 거 한번 같이 봤고요. 어, 지금 보면, 어, 그 괜찮게 흘러왔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강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에게 부여된 강한 내러티브가 이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ETF. 현물 ETF의 지금 순유입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축축하게 젖은 스펀지랑 마른 스펀지가 있는데 두 개를 갖다 붙이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ETF라는 것이 지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뭐 2%가 됐든 뭐 4%가 됐든 어떤 뭐 목적이 있든 간에 유입이 지금 뭐 되고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유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평형 상태에 이르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럼 그 평형 상태 이때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좀 긴장을 일으키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이때 이때에 대한 우려 또 이게 또 선반영 되겠죠. 예, 선반영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느 순간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아니다 ETF 때문에 지금부터는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그런 주장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정이 약간이라도 그렇다니 좋아야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고 하면은, 어,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 지금 다들 막 굳게 믿잖아요. 대부분 근데 장기 투자라고 하고 2030년까지 뭐 들고 간다 거짓말들을 하거든요? 이거, 이때 이미 다 거짓말인 거다 들통 났었거든요. 22년 때. 이거 조금만 조정 와보세요. 이제 난리를 또 치면서 불안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전환해야 될 생각은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정이란 사태가 그럴듯하게 일어났을 때 빠르게 머릿속에서 전환시켜야 될 생각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조정이구나.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생각이 전환을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가면 시장 않고 가 많이 못 가고 여기서 조정하고 가면 좀 다지고 가면 더 멀리 갈수 있는 거지. 이거 생각을 빨리 전환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지표들 보지 않습니까? 뭐그건 이제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걸 봤을 때 현재 이 시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또그런 측면을 봐도 만약에 어, 언제인지 모르요. 언제 얼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미트 프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laughs> 예측 불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게 어느 순간 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오면 빨리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미리 이렇게 생각을 돌려놓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남겨보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